수십 명의 손주들 해가지고 다들 놀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났나 했더니 따님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의 수강생들. 네네. 저는 딸만 둘인데요. 예. 큰애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학원의 애들이 그냥 손주처럼 돼버렸어요. 예. 마음은 애들이... 너무 예쁘시네. 지금 그러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저는 본의 아니게 할머니가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죠. 피아노 학원인데 피아노 학원이 아니고 아예 어린이집 같아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피아노 가르쳐 끝나면은 숙제 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예, 애들 밥도 먹이고. 예. 어디예요 거기? 진짜 거기 어디예요? 진짜? 와, 거기 진짜 솔직해요, 지금. 네, 주말에도 애들 데리고 요즘은 야구장 다니고, 애들고 여행도 다니고, 극장도 하고요. 지금 학부모님들 반응이 여기서 지금 대단하거든요, 세 분이. 최고다. 실제 학부모님들은 어때요, 반응이요? 엄마들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일이 생기면요. 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애 좀 맡아주세요. 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주말이면요. 집에도 잘 데리고 와요. 많게는 한 10명? 다 10명에서 10명까지는 거의 많아요. 예. 네.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집에 이렇게 현관문을 열면 신발이 그득하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안에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래요. 그러면 언니 하고 반갑게 이렇게 맞아는 주는데 저도 당황은 하죠. 좀 힘들기도 하고 애들이 또 이제 왔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애들 또 왔는데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 예. 챙겨줘. 또 먹을 거 챙겨줘야죠. 실례지만 어머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어르신들하고 지내는 거. 예. 요양보호사. 쉽지가 않죠.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네. 그리고 가고 나면요, 꼭 딸이랑 싸워요. 엄마는 왜 애들이 왔는데 표정이 그랬냐. 왜 애들이 눈치 보게 엄마가 그랬느냐. 오히려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 네. 거예요? 엄마한테 막 뭐라 그래요? 네, 애들 눈치 아니, 딸이 뭐 축구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남편께서는? 저희 애들 아빠가 5년 전에 좀 편찮으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큰애 이제 시집 보내기 전에 딸들하고 추억 좀 쌓고 싶고 이제 그러고 싶어서 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부터 얘는 SNS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고? 왜요? 어쨌든 애들을 챙기느라고요. 애들 챙기느라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노는데도 물이 안 들어요. 애들하고 계속 네, 그늘에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도 그냥 영혼은 없는 거예요. 예, 예, 몸만 예.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간 것보다 못하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힘들다고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따님한테. 해봤죠. 해봤는데 그게 안 먹혀요. 전혀? 제 생각에 제가 볼 때 엄마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운한 거죠. 서운해요? 예.